자, 앞서 커뮤니티 탭으로 전해드렸던 iOS 17.4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하는 아이폰의 종류는 아이폰 XS부터 이후 출시된 모든 아이폰 모델을 지원합니다. 아이폰 XS Max, XR을 시작으로 최신 기종인 아이폰 15 모든 시리즈 그리고 아이폰 SE 시리즈는 2세대부터 지원합니다. 새로운 iOS 업데이트는 항상 버그 수정과 함께 보안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iOS 17.4 업데이트는 새로운 모뎀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작인 iOS 17.3.1을 사용하는 경우 셀룰러 또는 기타 연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업데이트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맥을 처음 사용할 때 반가운 페이지죠. 헬로 페이지를 이제 아이폰에서도 리부팅 시 새로운 디자인으로 첫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디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 리부팅을 하시는 경우 프로필 사진과 함께 새로운 헬로 스크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하지만 아이클라우드의 프로필 사진이 보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대체 앱스토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대체 앱스토어를 기본값으로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출시될 앱스토어에는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셋앱을 비롯해서 앱 에픽 게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앱스토어에서는 게임 스트리밍 앱도 허용되기 때문에 곧 매우 다양한 게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고 유럽연합 지역에서만 공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NFC 개방을 비롯해서 개발자들에게 큰 빗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EU에만 해당하는 사항이고 추가로 확대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15 플러스, 15 프로와 프로 맥스 사용자의 경우 설정으로 이동해서 배터리로 이동해보면 변경된 사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상태가 정상이라고 표시됩니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교체 필요라고 표시되거나 인식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고 서드파티 앱을 쓰고 참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지원을 하네요. 최대 충전 용량, 배터리 충전 사이클 수, 공장 제조일자, 첫 사용일자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뮤직 앱에 들어가면 홈 버튼이 새롭게 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을 통해서 다양한 추천 음악에서부터 즐겨 듣는 음악 등을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서 편리해졌습니다. 뮤직 앱의 새로운 특징은 무엇보다 음악 인식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 하면 외부에서 들리는 음악을 애플 뮤직을 켜서 인식하고 인식이 되면 해당 음원을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하운드라는 뮤직 찾기 앱을 한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리듬이나 멜로디는 알지만 제목이나 가사를 잘 몰라서 음원을 못 찾는 경우 이 앱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애플 뮤직에서 바로 찾고 바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팟캐스트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 역시 애플 뮤직 앱과 같이 하단에 새로운 홈 버튼이 생겨서 모든 것을 통합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애플 노래방 기능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해당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팟캐스트에서는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빠르게 스캐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찾기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앞서 커뮤니티 탭으로도 말씀드렸던 양자 내성 암호화 시스템이 포함된 업데이트죠. iOS 17.4 버전의 iMessage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공식적으로 애플 iMessage에 양자 보안 최첨단 기술인 PQ3를 탑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iMessage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도 뚫을 수 없는 수준의 암호화 보안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iMessage에는 비즈니스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업데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즈니스 메시지가 있는 경우 주문 상태, 항공편 알림, 사기 경고 및 선택한 기타 거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설정으로 가셔서 메시지 하단을 보시면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고 자동으로 토글 버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가을 새롭게 선보일 애플의 AI 기능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시리입니다. 시리 기능도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이제 도착한 메시지를 해당 언어로 시리가 바로 읽어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꿀 같은 기능인데요. 저같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어와 한국어
한국어를 둘 다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아이폰에서 설정한 한 가지 언어로만 시리의 문자 자동 읽기 기능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설정으로 이동하셔서 시리로 들어간 다음 첫 번째 탭에서 하단을 보시면 시리로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읽기는 지원하지만 보내기는 역시 설정한 언어로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위젯도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계 화면이 추가되었는데요. 위젯 설정에서 시티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시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티 디지털 시계는 실제로 시간에 반응하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지금 밖이 실제로 어두운 경우에는 블랙 컬러로 밖이 밝아지면 화이트 컬러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대비 디자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애플 캐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애플 캐시에서 가상 어카운트 넘버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결제 시에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곳에서 이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채워넣기를 해서 쉽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iOS 17.4 업데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